이제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800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재현 씨가 부른 비의 랩소디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멜로디가 약간 옛날 느낌이 나서 찾아보니까 한 20년도 넘게 옛날에 최재훈 씨가 불렀었던 곡을 이번에 다시 불렀나 보더라고요.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리듬 스트로크로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의 원곡은 E 플랫이에요. 그런데 E 플랫 키로 하면 코드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 키 반을 내려서 C 키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곡과 같은 높이로 연주하려면 3프렛에 카포를 끼우고 C 키로 연주하면 되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C 키로 불러도 굉장히 음역대가 높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남성분들은 카포 없이 그냥 C 키로 불러도 굉장히 힘든 곡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코드 보시면 C 그리고 D 코드, D 마이너 7 그리고 E7과 E 마이너, E 마이너 7 그리고 F 그리고 F 샵 마이너 7 마이너스 5 F 샵 하프 디미니시죠. A 마이너 잡은 채로 엄지로 6번 줄 2프렛. 네, 이렇게만 할 겁니다. 그리고 F 샵 코드는 중간에 리듬이 조금 복잡한 부분에서 한 번 정도 나오고, 그리고 G 코드, 그리고 G7, 그리고 G7 서스퍼, 그리고 G 샵 7도 F 샵 나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A 마이너, A 마이너 7, 그리고 A7. 그리고 B 마이너 7 마이너스 5 B 하프 디미니시 나와있죠. 이건 자주 나와요. B 하프 디미니시 이렇게 연주하고 그리고 B 플랫까지. 그리고 이 곡의 연주는 이번 시간에 리듬 스트로크로만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보에 보시면 원문자 1, 2, 3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리듬이죠. C 코드 잡고 1번 리듬부터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1번 2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이 전주 부분인데 처음 두 마디 정도는 피아노로 연주하고 두 번째 마디 중간 부분부터 일렉기타 솔로가 들어갑니다. 일렉기타 솔로 배우지 않고 그냥 코드 잡고 리듬 스트로크만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디에 보시면 C 코드 옆에 원문자 1번, 그리고 그 다음에 슬래시 2 나와 있죠. C 코드에서 베이스 기타가 처음에 C를 치다가 베이스가 미를 치는 부분인데, 그냥 C 코드 이렇게 6번 줄까지 다 잡은 채로 쭉 쳐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C 슬래시 2로 바꿔주셔도 되고, 그리고 F 코드, 그리고 B 하프 디미니쉬와 E7 슬래시 G샵 나오는데, G샵은 무시하시고 B 하프 디미니쉬와 E7은 각각 한 박자씩이에요. 그래서 이 곡에서는 한 박자씩 나오는 부분은 단다라 단다라 이렇게 칠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A 마이너부터 2번 리듬으로 들어가고, A 마이너 두 박자, D 코드, D 슬래시 F 샵, 뭐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안 잡아도 됩니다. 뮤트해도 돼요. 요거 두 박자. 그리고 D 마이너 7도 두 박자. 4분의 2 박자 맞죠. 그리고 나서 F 슬래시 G 같은 경우는 이 코드의 목적은 F도 아니고 G도 아닌 F의 느낌도 나면서 G의 느낌도 나는 소리를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에요. 이런 코드 나왔을 때 조금 간단하게 하시려면 G 서스퍼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F로 잡아줘도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F로 칠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D 마이너 7 잡았었죠. F 슬래시 G는 6번 줄 3프렛, 여기 G 음을 쳐주는 거니까 D 마이너 7에서 다음에 F 슬래시 G 나오면 이렇게 할게요. D-7에서 약지로 6번 줄 3프렛, 새끼손가락으로 4번 줄 3프렛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여섯 번째 마디 C코드부터 1번 리듬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노래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첫 번째 마디부터 시작. F 2번 리듬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여섯 번째 마디부터 노래가 시작되고 리듬 연주를 할 텐데, 이곡 악보 보실 때는 두 박자짜리랑 한 박자짜리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마디 보시면 B 하프 디미니시 다음에 E7. 네, E7 한 박자 치고, 그 다음 슬래시 G 샵을 악보에 약간 아래에 내려서 그려놨는데, 요거 E7 슬래시 G 샵 분수 코드입니다. 그냥 E7으로 두 박자 쭉 치시면 돼요. 그 다음 A-7, E-마이너도 두 박자씩. 그런데 마지막 마디 F 세 박자, C 슬래시 E 한 박자예요.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D-7과 G7 슬래시 F는 분수 코드입니다. 이것도 무시하시면 되고, 두 번째 마디 E-7 두 박자, A7 두 박자, 그리고 D-7 한 마디 치고, 마지막 마디에서 G7 소스포 두 박자, G7 두 박자. 그리고 나서 아래 14번째 마디 내려오면 C 코드 옆에 2번 리듬이죠. 2번 리듬 부분도 1번 리듬 부분과 거의 코드가 같은데, 일단 여기 2번 들어오는 부분까지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여섯 번째 마디부터 시작. 이제 습조차 남지 않도록. 7 써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2번 리듬 연주하고, 아랫줄 내려오면 맨 마지막 마디 G7 서스포 G7 요 부분에 G7 서스포 들어가면서 처음에 X표 하나 있죠. 오른손 뮤트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아래 22마디 내려오면 첫 번째 마디에 F, G, A 마이너, G. 요게 각각 한 박자씩이에요. 그래서 단다라, 단다라, 단다라. 한 다음에 G에는 리듬 표시 나와 있죠. 치단다. 이렇게 할 겁니다. 22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한참 이렇게 됩니다. 원곡의 연주에서는 치단까지만 돼 있는데 기타로 연주하실 때는 치단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디도 코드 하나가 각각 한 박자씩인데 E7까지 그냥 코드 네개 전체를 단다라 단다라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디에도 D-7, E-7, F-G7까지 요게 각각 한 박자씩이에요. 그리고 나서 26마디 C 코드부터 3번 리듬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3번 리듬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14번째 마디부터. 시작. 그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디에 C 슬래시 2가 한 박자고 C 슬래시 2 부분에도 리듬 나왔죠. 여기서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부터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마디 C 코드 두 박자이고 G7 소스파 한 박자, G7 한 박자인데 뭐 번거로우시면 그냥 G7만 잡고 연주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30번째 마디도 위에서 연습했던 거랑 똑같이 연주를 하고 그리고 아래 33마디 내려오면 D-7, E-7이 각각 한 박자예요. 단다라 단다라 그리고 G 코드에서 드르르 그리고 갈게요에서는 F 코드 약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C 코드부터 나를 위해만이 2번 리듬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곡 같으면 여기서 도돌이표를 타고 앞부분으로 가서 이걸 2절 부분으로 할 텐데 요 뒷부분에 연주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악보가 조금 길어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놨습니다. 여기 2번 리듬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26마디부터 시작 내겐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37마디 내려오면 두 번째 마디에 A7은 한 박자짜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 마디에 나와 있는 코드들은 다 각각 두 박자씩. 그리고 41마디 내려오면 용기 낼게요. 요 부분에 D-7 단다라, E-7 단다라. 여기까지 한 박자씩 치고 F 부분에 리듬 나와 있죠. 여기가 싱코페이션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마디 F 슬래시 G도 그냥 F로 칠 거예요. 첫 번째 마디 F 코드부터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악보가 너무 복잡해져서 다운 업 표시는 안 써놨는데 요 정도는 잘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디 죽는 날까지 여기는 아까 연습한 것처럼 죽는 날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44마디 뭐 사랑한데도 두 번째 마디 가질 수 없는 여기까지 똑같고 이제 마지막 마디 여기서부터 앞에서 했던 부분과 연주가 달라요. D-7, E-7, F/C인데 여기 F로 잡고 칼립소 리듬처럼 치는 거예요.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네, 여기 두 박자만 시작. 이렇게 하고 G7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지막 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도돌이표 타고 26마디 떠나가요. 여기 3번 리듬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41마디 용기 낼게요. D-7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용기 낼게요. 네,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돌이표 타고 와서 3번 리듬 여기 부르고 아래 30마디까지 내려온 다음에 두 번째 마디까지 연주하고 이제 점프를 하면 47마디로 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리듬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마디 모두 다 버려두고 한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아까 연습했던 거랑 같죠. 단다란 따라라 단단 단다라. 두 번째 마디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디 먼저 C코드 C/G인데 그냥 C 여기 C/G죠. 요거를 칫단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F, B플랫, G샵, F샵 여기 코드도 이상하죠. 코드 먼저 F 그 다음 B플랫 여기죠. 그리고 G샵, 4플랫 그 다음에 F샵 요 부분인데 코드 하나당 1.8분 음표예요. 그래서 요 부분 박자를 세시려면 만약에 16분 음표를 다라라라 이렇게 읽는다 그러면 3개씩이니까 다라라 따라라 다라라 따라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죠. 다라라 따라라 다라라 따라라 이렇게 되는데 일단 리듬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고 원곡 따라가면서 연주하시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제가 먼저 이 부분 리듬 센다 생각하고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이자치단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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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볼까요? 시작치단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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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래 50마디 내려와서 G7 소스포 여기는 G7 소스포가 세 박자입니다. 따라라 단 그리고 나서 G7 단다라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마디 C코드는 처음에 드르릉 하는 느낌으로 두 박자 떠나가요 한 다음에 D-7과 E-7에도 리듬이 나와있죠. D-7은 반박자 쉬고 으딴 그리고 나서 E-7은 으단 이렇게 되는데 으딴딴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으딴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디부터 3번 리듬으로 들어갑니다. 요 부분만 통과를 잘 하시면 요 뒷부분부터는 쉬워요. 자 그럼 다시 47마디로 와서 여기서부터 노래 끝까지 연주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3번 리듬으로 치고 있는 중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울 때면 내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이렇게 됩니다. 요 마지막 줄은 설명 않고 왔는데 57마디에 A마이너 단다라 E마이너 단다라 그리고 나서 F샵 하프 디미시 드릉 하고 두 번째 마디 4분의 5박자였죠. 내가 없다고 그리고 F 슬래시 G도 여기서는 D마이너 7 이렇게 잡았었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F 슬래시 G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십 년 전에 최재훈 씨가 불렀었고 최근에 임재현 씨가 다시 부른 비의 랩소디라는 곡을 연습해 봤습니다. 노래 후반부 부분의 리듬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이 부분까지 연습하시면 굉장히 멋지게 연주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어차피 노래가 음역대가 높아서 1절 끝나기 전에 목도 다 쉴 텐데 그냥 1절만 부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뒷부분 연습하지 않고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